유라시아 횡단라이딩 84일차 날이 밝았습니다. 현재 이곳은 이탈리아 동북쪽에 위치한 볼차노 도시의 외곽지역입니다. 이틀 전 우리는 돌로미테 국립공원 카레자 지역 해발 1800m 주변에서 출발 후에 서서히 고도를 낮추면서 수직고도 1500m를 하강해서 이곳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현재 볼차노 지역은 해발 고도가 200m 지역으로 한낮에는 기온이 32도 정도로 따가운 햇살이 내리는 지역입니다. 유라시아 횡단라이딩 84일차 라이딩 일정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탈리아 볼차노 지역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유라시아 종단점에 있는 서쪽 방향으로다가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제 하루 또 라이딩 휴일을 하면서 또 충분히 모아둔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화이팅입니다. 84일차 라이딩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이탈리아 볼차노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서쪽 방향으로다가 진행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식사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6시 30분에 출발을 해가지고 라이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볼차노 지역을 가로지르는 아디제 강줄기를 따라서 상류 쪽으로다가 자전거 길을 따라서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 라이딩 28km 지점까지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숙소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아디제 상류 쪽으로다가 자전거 길을 따라가지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속도가 평균 속도가 잘 나왔습니다. 이곳에 또 오늘 아침에는 아침 식사 조건이 맞지 않아가지고 일찍 출발을 했습니다. 6시 30분에 라이딩을 출발하는 바람에 이제 지나가면서 자그마한 소도시를 만나가지고 이곳에서 또 아침 식사를 하고서 이제 출발하려고 또 멈췄습니다. 현재 라이딩 35km 지점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저쪽에 아디제 상류 쪽에 흘러내리는 물줄기를 벗어나가지고 좌측으로 다 된 굽이굽이 핀 도로를 따라가지고 어필을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곳에 또 갑자기 어필 고도가 10% 이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약간 힘든 어필 라이딩을 하다가 전망대를 만나가지고 이곳에서 저 잠시 휴식을 하고서 출발합니다. 현재 자전거 길을 지나가다가 저 신호등에 걸렸습니다. 이곳에는 또 자동차 도로에 또 자전거가 건너갈 수 있는 횡단보도 신호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단위로다가 표시되고 있는데 한 1분가량 여기서 기다려가지고 신호가 바뀌면서 모두들 건너가고 있습니다. 라이딩 45km 지점에 왔습니다. 우리는 이 강줄기를 따라가지고 계속 상류 쪽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석회암이 녹아내려서 이렇게 온통 탁한 물이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엔 또 자전거 길이 계속 하천 옆으로 다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 속도가 무지하게 잘 나옵니다. 차가워.
냉각실 바로 옆에 과수원에서 스프링쿨러가 사람한테 총 물을 뿌려야 됩니다. 아유, 저거. 다들. 과일 무인 판매대입니다. 4년 전에 이곳에 지나가면서 과일을 사 먹었던 기억이 생생한 곳입니다. 4년 전에는 10월달이기 때문에 사과하고 과일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오늘은 아직까지는 사과가 익지 않아가지고 과일이 없는 그런 풍경을 보면서 지나갑니다. 현재 라이딩 65km 지점에 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자전거 길을 따라가지고 고도가 높지 않은 평균 2-3%의 경사도를 따라가지고 이쪽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현재 평균 속도 20km 정도로다가 아주 원활한 라이딩을 하면서 풍광을 즐기고 이곳에 와서 이제 한나절 돼가지고 점심 식사를 하고 가려고 멈췄습니다. 이곳에서 점심 식사하고 저쪽 방향으로다가 라이딩은 계속 진행됩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 라이딩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65km 지점을 통과해가지고 해발 고도를 서서히 높이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해발 고도 730m 주변입니다. 이탈리아는 아주 온통 자전거 여행자들의 천국입니다. 오늘 오후 라이딩은 햇살이 따끔따끔하게 내리비치고 있지만은 하천 따라 계곡 따라 자전거 길을 통해 가지고 시원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공사공관을 만났습니다. 가다가 길이 막혀가지고 도로가 나간 중인데 건축집 한 대가 지나가면서 완전히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다 먼지 풍기고 있습니다. 앞쪽에 보이는 스티커들은 스틸비오 패스를 넘는 분들의 흔적을 남긴 스티커들입니다. 바로 스텔비오 패스 올라가는 길 바로 우측편에는 정상 쪽에서 빙하가 녹아서 흘러내리는 시원스러운 물줄기가 흘러가는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현재 라이딩 88km 지점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길은 스텔비오 패스로다가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곳에는 또 전 세계의 바이크족들이 열광하는 스텔비오 패스로 진행하는 길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어필을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발고도 1150m 주변을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진행해가지고 중간 지점에서 하룻밤 유숙하고서 내일 아침에 출발하게 됩니다. 현재 라이딩 92km 지점입니다. 우리는 스텔비오 패스를 오르기 위해 가지고 계속 고도를 상승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고도 1450m까지 올라왔습니다. 바로 앞쪽에 멀리에 스텔비오 패스 정상 주변에 장엄하게 펼쳐져 있는 설산이 조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설산 아래쪽에서 지금 라이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84일차 라이딩 종료합니다. 현재 스텔비오 패스로 향하는 길 바로 도로 옆입니다. 바로 앞쪽으로다가 스텔비오 패스 정상 주변이 장엄하게 설산이 펼쳐져 있는 풍경이 있는 곳 바로 이곳에서 또 하룻밤 유숙을 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또 하룻밤 편안하게 유숙을 하고 내일 아침에 저기 앞쪽에 보이는 스텔비오 패스를
넘게 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